옛날에 그 교토에 있는 김원호 허리띠 500년, 290년대 가게를 분명히 내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사진이 좀 남아있네요. 지금 난닝굴을 입고 나오는 양반이 바로 고노다의 김원호 허리띠 290년 된 가게의 사장님, 그리고 그 앞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고, 아마 이 사모님이 저를 찍어주신 사진 같습니다. 하얀 머리 제가 앞에 서 있고, 뒤에 고노다야 사장님이 지금 서 있는 장면입니다. 이게 오래전 일이라 제가 뭐 사진을 뭐 수만 장을 찍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사진이 있을까, 남아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지금 찾아보니까 있고,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던 데가 바로 이 복도를 지나서 사랑방에서 얘기를 했고, 그 뒤에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타고 다니던 인력거가 집안에 있었고, 마당의 풍경이 이랬고, 이런 거를 사진을 그냥 여러 군데 그냥 보관하는 게 많아서 찾다 보니까 나오네요. 어저께 고노다에 설명하는데 우리 김동원 씨가 분소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자세히 메일로 보내주셔서 댓글을 달아서 아주 감사합니다.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, 제가 지금보다는 좀 젊었을 때 바로 그 사장님이 뒤에 계시고 있는 모습입니다. 감사합니다.